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튜버가 2020년 상반기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롤렉스 오이스터북에 관한 것인데요. 이미 5월 중순부터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펀딩을 완료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롤렉스 오이스터북 소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롤렉스 오이스터북은 이름처럼 롤렉스 오이스터 컬렉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책을 한 20년 넘게 만들어왔지만 양장본 책을 처음 만들어봐서 크기도 궁금하고 스타일도 궁금하고 이래서 직접 샘플을 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 샘플을 보니까 롤렉스 오이스터 북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도 더 많이 와닿으시죠. 그래서 샘플을 제작했고 사실 롤렉스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브랜드지만 롤렉스에 대해서 진짜로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모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롤렉스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목차를 살펴보면 파트 1은 롤렉스의 역사, 파트 2는 오이스터 컬렉션의 역사, 파트 3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클래식 컬렉션, 파트 4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프로페셔널 컬렉션, 파트 5는 롤렉스가 스폰서십을 하고 있는 롤렉스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롤렉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브랜드가 롤렉스잖아요. 또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롤렉스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몽트르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롤렉스를 많이 접하면서 보니까 와 정말 훌륭한 브랜드인데 정말 훌륭한지 아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롤렉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롤렉스 책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된 롤렉스 책이 없는 거 아시나요? 저는 약간 한국어로 된 롤렉스를 설명하는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좀 글쟁이니까 이 일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롤렉스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바로 사실 수는 없고요. 텀블벅 사이트에서 펀딩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텀블벅 펀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펀딩 사이트가 바로 텀블벅인데요. 롤렉스 오이스터북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 텀블벅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목표 금액에 도달해서 펀딩에 성공했을 때에만 결제가 돼서 며칠 후에 책을 받아보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시튜버를 믿고 후원해주신 분은 300명이 넘는데요. 한 권, 두 권, 세 권, 많게는 50권, 100권을 펀딩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목표 금액의 500%가 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오이스터북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랍니다. 불행하게도 서점에서 이 책을 보시려면 날씨가 좀 더 추워져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책을 제작하면서 양장본도 하고 싶고 금박도 하고 싶고 여러 옵션들을 넣다 보니까 사실 제작 단가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점에서 팔려면 제가 가격도 엄청 올려야 되고 그리고 서점 수수료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사실 서점에서 웬만하면 저는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텀블벅에서 펀딩된 수량만큼만 제작해서 진짜 그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책이 나오고 나면 어디서 샀냐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살짝 뒷북아닌 뒷북을 치는 분들이 계셔서 나 서점에서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이 더 매력적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롤렉스 오이스터북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만 제작이 된답니다.
롤렉스 오이스터북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한글로 소개하는 정말 유일한 책이 될 것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표지가 영어니까 쟤도 영어로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절대 영어로 되지 않고요. 또 제가 10년 넘게 바젤월드를 취재하면서 모은 수많은 자료들과 롤렉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여기에 실었으니까 여러분들 텀블벅 어려워하지 마시고 7월 17일까지 펀딩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번 책이 성공해서 제가 롤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시계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그런 브랜드북들을 매년 에디션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롤렉스 오이스터북 펀딩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시계 관련해서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책도 제작하는 그런 시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